여행 작가 송인선입니다. 일상이 나를 무겁게 할 때 늘 가벼운 날개를 달아주는 곳 일본. 오늘 저는 일본 속 힐링 캠프 간사이로 떠납니다. 고야산이 키우고 100년 레시피가 만든 쇼진 요리. 처음 먹어본 사찰 음식은 하나하나 재료들의 특색이 살아있는 요리입니다. 산과 숲과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자동차도 맑은 공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계곡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길.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자연이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자동차가 사람과 친구가 되더니 이제 환경과 친구가 되고 있네요. 다이몬자카에 들어설 땐 수백 살 넘은 삼나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들이 이곳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800년을 함께 살았다는 부부 삼나무 앞에선 자연의 신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산에서는 산을, 숲에서는 숲을 닮은 정숙하고 안정적인 주행이네요. 산이 저를 안아줬다면 바다는 저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쿠시모토의 해중공원. 태평양을 그대로 떠옮겨온 작은 태평양 같아요. 차가 사람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드라이빙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오는 동굴의 전설을 파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이 파도로 조각한 작품 산담베키는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일상을 뒤로하고 가볍게 떠났던 일본 간사이. 자연이 인도한 길 위에서 한없는 자유와 휴식을 만난 여행이었습니다.